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에 전북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정작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외지 업체의 일감을 맡기고 있어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은 전북 혁신도시.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추진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지역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을까. 각종 물품과 용역 계약을 보면 지역업체 참여를 따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업체가 참여한 건물과 청소관리, 연구용역은 전체 발주 계약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금액은 80억 원 남짓, 전체 금액의 8%에 불과합니다. 국가계약법은 이제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 추가 금액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지역 제한이 안 되고요. 지역 업체들로서는 경쟁 입찰로 인해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혁신도시 상생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 보장을 위한 전북 도 차원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이 앞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